번호와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복 입으신 천사 두 분이 내려오셨어요. 번개탄 TV 스튜디오에 천사 두 분. 한복 입은 천사.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한복 입은 천사. 아, 제가 오늘은 이 한복 입은 천사들의 숟가락 하나 얹어서 저도 계량 한복을. 자, 계량. 자. 아, 자, 우리 멀리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자, 우리 두 선생님 번호와 번호와 크게 번호와 번호와 예. 네. 우리 게스트 분들이 어색해야 합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번호와 할 때 번개탄 오카리나 아 번개탄 TV 오카리나 하이 예, 줄여서 합니다. 자, 벌써 보니까 우리 댓글들을 열심히 달아주시는데 아 우리 김종복 권사님이 역시나 오카 쌤들 너무 지적이세요. 아, 늘 준비되신 분들이네요. 오늘은 예쁜 생활 한복 입고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노혜령님께서 오카 쌤 매주 섭외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임소영 쌤 지난주에 나오셨던 임소영 쌤 두 분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둠치둠치는 무슨 말이죠? 아, 좋은 말이죠. 찬양이 좋게 해서 이렇게 없겠지만. 좋은 말이죠. 아, 네. 모두에게 사랑을 드려요. 강현수 권사님 부산에서도 댓글 남겨주셨네요. 엘리엘리 제가 좀 오늘 보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 막 댓글 다시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면 네. 좀 읽어주세요. 또 네.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지금 보니까 처음 분 이유영님. 제 친구입니다. 아, 친구 카톡 보냈죠 조금 전에.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임순남 이유영 이련 김님. 네 아.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셨고요. 아, 어떤 분이? 아 저희 큰 언니. 아 이련 김. 네네 이련 김님. 아 이련 김님.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원주 쌤 들어오셨나 보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저희 엔젤라 맹 엔젤라가 들어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출석 시간입니다. 출석 부르는 시간에 말레이시아에서도 다녀주시고 네, 또 유니 김님도 네.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들어오셨고요. 와우 글로벌한 방송입니다. 친정 네. 엄마 장연순 권사님. 아, 우리 출석 부르나요? 네, 대전에 계시나요? 네, 네 그렇죠. 아, 다시 한번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연순 권 사님입니다. 아, 장 권사님 대전에서 감사합니다. 예, 매군우 구미님 우리 사모님 들어오셨고요. 지금 신형규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유경 선생님이 네. 들어오셨어요. 처음에 들어오셨다가 수업 때문에 바로 나가셨던 크레센도님.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산에서도 들어오셨고.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아 그리고 저희 대빵톰님이라고. 네. 대빵톰님이라고요. 대빵톰. 네, 대빵톰. 저 처음 보는 또 아이들입니다. 네, 진주에 계시는 진주. 치과 의사 원장님이세요. 아, 오, 네, 제가 이분을 대빵.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뵀는데.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예. 네, 방송 시작 직전에 보내드렸는데 예. 정말 들어오셨는데요. 대빵톰님, 저 어디에 있는 치과라고요? 진주에 있는. 진주에 있는 치과 이름 한번. 김동환 치과입니다. 아, 여러분들 진주에서는 김동환. 네네. 네, 치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예체능 허브님 들어오셨고, 오 이스라엘 선교사님 들어오셨네요. 오, 할렐루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되죠? 넷자른가, 예, 뭐 이렇게 고래 아니, 예, 예. 이스라엘 선교사님이세요. 이스라엘 선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우리 박. 아, 좋습니다. 박은정 사모님 하고요. 이스라엘 지금 말레이시아 또 진주 저 아까 대전 미국에서도 오시고 지금 부산에서 들어오셨고요. 오늘 글로벌한 방송 정말 오늘도 이제 이리 가겠습니다. 이주미 안녕. 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한 시간 20분 금방 가요. 연주 네.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한복을 특별히 입고 오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윤주 오카니스트 분 일단 먼저 이제 네네. 프로필을 한번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리고 한번 또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신 김윤주 우리 오카리니스트 분은 하늘소리 오카리니 앙상블의 수석 2004년도부터 원년 멤버로 좀 활동하고 계시고요. 하늘소리 오카리니 앙상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최정상급 7중주 오카리나 팀이죠. 거기에 수석 단원으로 계시고요. 한국예술심리상담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고 톱 오카리나 교육심리상담학회 회장님이시고요. 특히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지금 여러 군데 교도소에
또 이게 봉사활동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오늘 또 이야기 많이 나오실 부분이 예술치료 전문가로서 오카리나하고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한번 또 토크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생님 오늘 번개탄 TV 의상에 오늘 엄청 신경 썼어요. 아, 네. 대전에서 저 들고 오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번개탄 오늘 말로만 듣던 그 번개탄 오늘 나셨는데 느낌 어떠세요? 첫 느낌? 너무 은혜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희를 반겨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따뜻하게 네. 반겨주시고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가을가을한 게 네. 네, 저희들 오늘 찬양하는데 마음을 참 푸근하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옷은 저희가 만든 옷이에요. 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아이고, 네. 살짝 일어나기까지 네. 네, 여러분도 저희가, 보이시죠? 네, 네. 만든 옷을 이지순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네. 직접 만드신 옷으로 네. 또 이렇게 방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우리 이지순 우리 네. 오카리니스트 분 제가 한번 또 읽어 드릴게요. 프로필을 토브 실용 음악 앙상블 협회 부회장님으로 계시고 토브 오카리나 교육 심리 상담학회 사무국장 한국 오카리나 앙상블 협회 교육 이사로 계시고요. 그린날의 오카리나 앙상블 수석 단원으로 계시고 오카리나 지도자 1급. 야, 2급 하면 이런 건 넣으면 안 되는데 1급이니까 넣으셨네요. 오카리나 자. 연주하는 거라 네. 그 자격증을 넣었어요. 네. 다른 자격증도 많아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두 분이서 활동을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서로 협력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 오늘 많이 나눌 것 같고요. 두 분 다 이 오카리나 연주 음원을 발표를 하셔서 여러분들 각종 음원 사이트에 이름 검색하시면 연주 찬양 특히 찬양 그렇죠 네. 찬양 연주 앨범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토크 이어가기 전에 바로 연주를 한번 한 곡 찬양 연주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김윤주 오카리니스트의 연주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냥 이렇게 찬송가 연주를 듣고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은혜 찬양 연주였고요. 지금 이 찬양 또 우리 김윤주 선생님 오카리니스트의 그 찬양 앨범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찬양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앨범이에요. 우리 토브 김윤주. 네. 자, 이 앨범을 오늘 그냥 오시지 않고
몇 장 이제 가져오셨는데 우리 댓글 다르실 분들 중에 탁 이렇게 눈에 들어오시고 정말 따뜻한 댓글 뭐라 이게 지금 어떻게 나눠드릴까 고민되는데 따뜻한 댓글 야 애매하지만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신 분에게 우리 김윤주 오카네시대의 정규 앨범 찬송가 앨범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참 좋은 칼림바. 요즘 칼림바 많이 하시죠? 우리 김윤주 선생님은 오카리나뿐 아니라 여러 어떤 음악 치료에 관련된 또 좋은 어떤 생활악기를 많이 연주도 하시고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 참 좋은 칼림바라는 책을 우리 김윤주 선생님과 이지순 옆에 계신 이지순 선생님 공저로 이렇게 교본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발음이 역시나 좀 안 좋습니다. 알아서 들어주시고요. 자, 참 좋은 칼림바 이 책도 함께 나중에 좀 사인도 해주십시오. 네,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댓글 애매합니다만 자, 네. 따뜻한 댓글 달으시는 분에게 음반과 칼림바 교본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체능 허브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체능 허브님. 자,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번개단 TV 매주 오후 3시에 방송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체능 허브 우리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온지 제가 보겠습니다. 네, 예체능 허브님. 네, 다음 주 게스트 분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준비됐으니까 들어오시고요. 따뜻한 댓글 김하정 선생님 따뜻한 댓글.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구정인 선생님이신가요? 네, 따뜻한 댓글. 좋습니다. 저런 분들에게 드려야 되나요? 네, 좀 더 기다려보죠. 네, 일단 순위에 올려놔드리고. 더 따뜻한 댓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두 분은 저하고는 조금 또 다른 어떤 인연이 있어요. 네. 예, 물론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활동하는 어떤 그룹이 좀 달라서 뵙지는 잘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교 선배님들이세요. 예. 김윤주 선생님은 저 음악과 과 바로 직속 선배님이시고 또 오늘 처음 뵙지만 이지순 선생님은 우리 배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배재대학교의 최고 인기학과가 유아교육학과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탑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과가 유아교육학과였어요. 배재대는. 맞아요. 예, 거기에 1년 선배님 학번으로는 상당히 제가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선배님이신데 두 분 오늘은 그 뭐 배재대학교 특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배재학당 부를까 이병구 선생님이. 이병구 선생님 배재. 이병구 선생님 같이 안 돼, 우리. 전에 불렀기 때문에 또 부르면 이거 지금 민폐예요. 안 돼. 우리 배재대학교 이병구 선생님. 배재. 한국 오카리나 앙상블 협회장님이신 이병구 선생님이 또 우리 두 분을 좀 추천하셨습니다. 우리 번개탄 TV가 이 출연하신 분들도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데 또. 다음 게스트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간에 또 소개를 이렇게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나오고 싶은 분들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우리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병구 선생님이 추천해서 네. 나오셨는데요. 병구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병구. 네. 병구 봉규하면 안 됩니다. 병구 선생님. 병구 봉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보고 박 병구 선생 맞냐고. 그럼 우리 이 봉규 선생. 자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지순 선생님 오늘 끝날 때는 한번 제대로 불러주시겠죠? 지순 선생님 할게요. 네. 이자하고 지자가 좀 잘 안 붙네요. 지순 선생님 자 유아 교육을 하셨는데 어떻게 오카리나 어떻게 접하신 거예요? 오카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제 아이들 키울 때까지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그만하자 아이를 좀 내려놓자 했을 때 오카리나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주변에서 누가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 만났던 스승님이 이제 김윤주 선생님. 스승님하고 같이 나오시는데 네, 네. 10년 이렇게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옆에 나란히 서 있게 됐네요. 그럼 김윤주 선생님의 수제자가
우리 아유, 수제자 제자 너무 많으신데 아, 저보다도 진짜 실력이 너무 너무 좋으셔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네. 왜 그러십니까? 서로 오늘 그런 분위기예요. 아, 네. 물론 이제 김윤수 선생님의 많은 제자분들도 계시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네, 이렇게 네. 정리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똑똑한 분. 아, 똑똑한 분. 유아교육과. 아, 예. 지금 배재대학교로 무슨 과가 좀 인기 학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아교육과가 최고였어요. 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이지순 오카니스트 분의 좀 끊어서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순 오카니스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아멘. 뭐 저도 이렇게 음원을 발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음원을 내지만 특히 찬송가 같은 경우는 뭐 CCM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화려하게 편곡을 한다든가 뭔가 또 더 담아내려고 막 음악 욕심을 낼 수가 있는데 특히 찬송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지순 오카니스트처럼 1절, 2절, 3절 이렇게 온전하게 반복되는 가운데에 가사를 더욱더 의미를 두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아, 참 또 다 또 다른 어떤 더 이렇게 음악적인 어떤 고백이지 않을까 참 그게 느껴졌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아멘.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 출석하고 계시죠? 저는 네. 작은 개척교회인데 네. 대전에 있는 읍내동에 있는 큰빛 침례교회라고. 예, 네, 큰빛 네. 침례교회. 네, 큰빛 침례교회. 침례교회, 침례교회. 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모현 대표님, 우리 이모현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지순 선생님 남편 되시는 분이 침신대 신학과 구공학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모현 목사님은 또 침신대가 나온 또 최고의 목회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91학번 이모현 목사님, 아 침신대 같은 또 학교 태어났다고 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그렇죠. 또 아 지금 이제 남편 되시는 분 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그래도. 침신. 예, 저는 뭐 감리교 출석하고 있지만 모든 교단들 다 사랑합니다. 예, 특히 또 침신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자 댓글들 지금 막 지금 파주에서 조미연 선생님도 다 남겨주시고 여러 이주미 선생님, 또 매구미 사모님, 신영기님, 이재현 이재은님, 아멘. 지금 댓글들 제가 보면서 너무나 좋은 댓글들 많이 있던데요. 지금 따뜻한 댓글 달아드려줬으면 좋겠다니까 막 뜨거운 댓글 해서 막 대놓고 뜨거운 댓글 하셨는데 아 좋습니다. 세종에서 세종시 이주미 선생님 세종. 네, 제 동생입니다. 아 친동생. 아, 인맥 총동원. 야, 오늘 지금 막 지금 혹시 전라도에서 지금 댓글 다시는 분 계시면 또 한 단계 주십시오.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보니까 경상도 나왔고 지금 막 여러 지금 팔도가 나오는데 전라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전라도 분 한 어디 전라도 어디라는 분 계시면 아 이랍시다. 전라도에 댓글 다시는 첫 번째 분에게 저거 선물 일단 1차적으로 강원도는 없습니까? 아니, 일단 강원도. 전라도부터 전라도. 하고 지금 네, 네 전라도부터 자 전라도 장성. 하하, 북한마 선생님, 전라도 장성 맞아요? 네, 장성이 전라도 맞아요? 전라도 네, 장성. 네. 자, 하하님에게 빰빰빰빰 박수. 이야, 자, 축하드립니다. 잠깐 뭐라고 강원도? 강원도도 한 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강원도 아, 순천 동행님, 아유 끝나버렸어. 전라도 쪽 이제 다음에 제가 일단 전라도님 하하님께 가고 자 두 번째는 강원도. 네. 자, 강원도. 부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강현수 권사님 예, 죄송합니다 빨리 부산 빨리 여기저기 전화하셔가지고 자, 강원도 계신 분 댓글 남겨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말레이시아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운송료가 좀 비싸가지고 다 우리 번개탄 우리 자비로 지금 이게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는 조금 자제해주시고요 강원도 출발 지금 빨리 가세요 빨리. 강원도 가가지고 연락 지금 댓글 달아주십시오 자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곡 일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 곡을 연주하기 전에 우리 김윤주 우리 오카니스트 분 오늘 또 준비한 자료를 제가 좀 특별히 부탁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연주 찬양 연주도 좋고 다 좋은데 특별히 우리 선배님이 김윤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다른 오카니스트하고 좀 또 다른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이 PPT에 있는 사진은 제가 몸담고 있는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의 에이, 사진입니다. 네. 2004년도에 저희가 단원이 7명으로 시작했다가 뭐 4명일 때도 있다가 막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의 대표 오카리나 앙상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그렇게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렇죠. 국제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할 정도로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 모두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요. 네. 하나님 은혜이고 아, 그래서
오카리나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렇게 찬양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하시는 분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하늘 소리 오카리나 항상볼 하면 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오카리나 하시는 분 중에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중조 팀 중에 한 팀인데 가장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팀이에요.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조금 이제 그 분위기가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우리 7중주 하늘 소리 7중주 완전체가 한번 나오면 아, 좋지 않을까? 지금 섭외하시는 거죠? 예, 예 방송으로 그냥 모셔 박아볼게요. 이병구 선생님 듣고 네, 계시죠? 네, 아, 꼭 우리 완전체로 모실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2019년도 오카리나 네. 페스티벌 중에서는 아마 국내에서 한 페스티벌로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 전에. 행사를 네. 예, 코로나 전에 이 행사를 하고 저희가 지금 2020년, 21년 지금 2년째 행사를 네.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다 모일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이병구 우리 하늘소리 오카리나 단장님께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섭외 하나 했습니다. 우리. 네. 아,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아 이거는 네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이 코로나가 2020년도 2월부터 이렇게 막 확산이 됐잖아요. 저게 1월 달에 단원들과 우리 가족들이 아기들까지 다 함께 여행을 간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원들이 저희가 30대에 만나서 지금은 5자를 걷고 있거든요. 그때는 다들 싱글로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뭐 결혼들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가족이 저렇게 많아졌어요. 예, 저희 가족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나온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네. 사진은 저희가 코로나 와중에 여수에 가서 우리 영상이라도 좀 담자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좀 완화되었을 때 여수는 좀 청정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에 계시는 우리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 우리 조한문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여수 쪽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장소 섭외 다 해주시고 음향 이런 거 준비 다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네. 여수 가서 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제일 앞에 이병구 선생님 손가락이 저기 하늘 어딘가를 우리는 갈 거야 이러고 네. 저희 뒤에 단원들이 쪼르르 이렇게 예,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코로나 터질 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자, 조만간 내년부터는 또 저런 또 자유롭게 네, 다닐 수 있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아, 이거는 제 음반 사진인데요. 김윤주 오카리나 1집이 2019년도 8월 저희 국제 페스티벌 할 때 그때 나왔어요. 제 음반의 제목이 토브예요. 예. 이 토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참 좋았더라라는 단어라고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아 되게 좋은 말, 이렇게 아름다운 말 뭐가 없을까요? 했더니 또 토브라는 단어를 말씀을 해주시고 토브 오카리나 앙상블 협회라는 그런 단체도 만들고 토브 오카리나 앙상블 우리 그 선생님들과 같이 찬양팀도 만들고 음반에 이렇게 주제로 해서 네. 참 좋았더라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음반을 만들었는데 음반 나오는 날 이제 지영 선생님, 김지영 네. 선생님이 또 옆에 계시죠. 사진 속에 네. 같이 음반이 오자마자 딱 뜯어서 한 장을 딱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따끈따끈한 네, 정말 따끈따끈한 네. 날이었죠. 저 오른쪽에 계신 김지영 선생님은 다음 주에 게스트로 다음 나오실 출연하십니다.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네, 네. 네. 다음 또 컷 볼까요? 네. 제 음반에 여러분들 오늘 첫 곡에 저희 사전 영상으로 나갔던 주기도문의 찬양을 이렇게 저희가 제가 스튜디오에 전국에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오카리나 연주자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을 대표로 해서 제가 같이 수업하고 있는 그린날의 오카리나 앙상블 그리고 토브 오카리나 찬양단 그 외에 솔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연주자님들을 초대를 해서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31명이 주기도문송을 같이 합주를 한 영상 사진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나름 쟁쟁하신 분들이 네. 많이 지금 전국에서 맞아요. 모이셨네요. 네. 일산 선생님, 뭐 천안에서 오신 분 계시고 인천에서 오시고 전국 팔도에서 모셨네요. 네, 정말 전국 팔도에서 네. 다 모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토브라는 저 마크는 제가 토브 그 뜻을 담아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오셨는데 세상을 바라보시고 네. 심히 기뻐하시는 창세기 말씀을 예, 네. 창세기 말씀에서 토브라는 단어가 그쵸. 따왔기 때문에 네. 그 의미를 담아서 네. 저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댓글에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토브는 히브리어로 좋은 굿이라는 뜻입니다. 네, 또 친절하게 선교사님 박병용 네.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께서
추천 이제 지어주신 거죠. 네네. 네, 한국에 오셨을 저 이름을 때, 했으면 좋겠다. 네,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양성석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아, 양성석 선생님 지금 캐나다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19일 날 들어가세요. 아, 근데 제가 왜냐하면 양성석 선생님은 진작에 모셔셔야 되는데 지금 캐나다에 잠깐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섭외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양성석 선생님. 아시죠? 한국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번개탄 TV로 오시는 걸로 약속. 네, 약속. 오늘 저희 네. 그 첫 번째 곡 네. 모두 다 드려요 하고 이제 마지막 끝날 때 같이 연주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편곡을 양성숙 선생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제가 우리 많은 지금 오카리나 매니아층에 이렇게 악보 있지 않습니까? 공연 악보 중에 찬양 CCM 관련된 악보들은 양 선생님 편곡된 그렇죠. 곡이 많아요. 네. 지금. 자, 그다음 다음 컷 한번 볼까요? 네. 아, 여기는 우리 오카리나를 통해서 해외 선교를 한 사진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 최근에 갔던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요. 말레이시아에 갔었어요. 말레이시아의 사바족이라고 원주민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그분들이 교회를 말레이시아 시내권에 도시권으로 나와서 교회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저희 언니들이 다니고 네.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네. 이분들 사역을 하시는데 원주민들과 함께 오카리나로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 교회랑 다 얘기가 돼서 이곳에 가가지고 같이 오카리나로 찬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몽골의 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이 또 갔었습니다. 2019년도에 또 갔었지. 5월에 가서 네. 저희 또 대학 동기 오진아 네, 아시죠? 네, 네, 오진아 선교사님이 이 몽골에 있는 대학교의 음악 선교사로 지금 네. 사역을 가 계시는데 그분 소개로 그 친구 소개로 같이 가서 하늘소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저기 고원에 갔죠. 네. 그 게르라고 예, 게르 예, 게르 공원에 네. 가 가지고 저희가 하루 묵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 하고서 이제 저기 펄쩍펄쩍 뛰고 있죠. 무릎 많이 아팠습니다. 네.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선교도 국내에 오카리나 통해서 선교 활동 하고 계시지만 특히 또 해외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말레이시아, 몽골, 기타 이런 어떤 해외 선교에 또 열정적으로도 활동하시는데 코로나 끝나고는 또 이어가셔야 되겠죠. 네네.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관련된 또 자료들은 조금 이따가 네. 특구하면서 하고요. 그러면 또 이지순 우리 오카리니스트. 제가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떤 곡을 좀 들려주실까요? 계속 오카리나 연주하다가 이번에는 아 영상을 좀 보고 그러면 네. 자 지금은 김준수 선생님 이제 활동 사진을 봤는데 또 이렇게 다소곳하게 저 빨간색 우리 한복 입고 계신 이지순 선생님 활동을 좀 궁금해요. 네. 먼저 영상을 좀 볼까요? 소개 네, 영상을 네. 네, 네. 한번 좀 함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 특별히 또 이렇게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만들었답니다. 아, 저는 이지순입니다. 예, 예. 오카리나 기자 이지순입니다. 이번 음반제에 들어간 사진. 아, 자켓 사진. 네, 네. 아, 몇 년도에 내신 거죠? 작년에. 네. 이게 타이틀곡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던 사진이고요. 아. 지금 나오는 음악은 음반에 수록된 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곡을 이제 배경으로 제가 제 활동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찬양 연주가 상당히 깨끗하고 맑은 것 같아요. 네. 기교가 별로 없어서 마음만 담았어요. 이게 이제 찬양 자켓 사진이고요. 저 사진이 이제 저희 아빠 계시는 추모공원. 네. 네. 이제 그린날의 앙상블 사진 활동 사진을 좀 모아봤어요. 그린날의 오카리나 앙상블에서 제가 오카리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니까 저한테 떼놓을 수 없는 팀이고 우리 선생님들이죠. 지금도 다, 같이 대전에 계신 선생님들. 네, 다 같이 활동하는 선생님들. 뭐 대전 시대회 나갔던 사진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그린날의 선생님들하고 말레이시아도 한번 갔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 뭐
하늘소리 선생님이 지도자시니까 경연대회는 당연히 상 받으셨어요 그때? 네 참가 뭐? 제 맨 끝에 참가사? 무슨 상? 아닙니다 무슨 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받았어요 최우수상 오, 멋있어요 저희 아빠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 마이크 들고 네 아, 오카리나로 아빠 계신 이제 양로원 네 보호시설에 해마다 가서 저희 네. 팀하고 같이 아. 봉사연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린나라 앙상블 단원이신 선생님하고 같이 중주도 하고 네, 이런 활동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연주 활동을 또 이어나가고 계시네요 네 많이 했죠 10년 하니까 여러 활동이 많죠 제가 음반 내고 기독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일보에 또 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저희 그린날의 정기 연주였어요.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옷이 지금이랑 같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연주 초청 받아서 연주한 사진입니다. 앙상블 타고 솔로 연주도 네네. 활동하시고. 네. 네. 아, 유튜브도 하시나봐요? 아니요, 강의인데 아. 요즘에 대면 못 하니까 유튜브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 보컬이나 이제 어르신들. 이제 이번 음반 준비하면서 찍었던 사진이길래 한번 넣어봤어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주부이시면서도 오카리나 연주자 활동을 하면서 음원도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네. 한 궁금한 거는 네. 그냥 이렇게 앙상블 활동 타고 이렇게 일반 활동 하시다가 음원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또 다를 것 같아요. 음원 사이트에 내 음악이 올라간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그게 어떤 느낌일까? 물론 이제 일반 다른 일반 음악이 아니라 찬양이지만 네. 좀 다를 것 같아. 그냥 음원 나오기 전에 어떤 연 이제 뭐 교회에서도 연주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음원을 발표했을 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음원을 딱 내고 나니까. 아, 하나님 나를 정말 크게 쓰셨구나. 내가 그냥 작게 작게 작은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들하고 함께 찬양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연주 올려드리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원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크게 쓰셨네. 아. 나를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진 미팅 하면서 특별히 부탁드린 게 있어요. 우리 김윤주 선생님께서 이제 미트 사진 미팅 하면서 이준순 선생님께서 노래도 하신다. 네. 또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찬양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번개탄 TV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카리나 불지만 특별히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부끄럽지만 그냥 네. 특송한다 생각하고 저 아까 교회 이름이 뭐죠? 대전? 큰빛 읍내동 큰빛 침례교회 큰빛 침례교회 지금 대회 저 흥금 특송한다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네. 네,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아멘. 와. 아우 부끄러워라. 아니 근데 이병구 선생님은 네. 이준수 선생님 노래하는 거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아, 지금 이병구 선생님 놀래가지고 지금 댓글 달아주시고 계시고. 양성수 선생님이랑 두 분이 놀랐어. 그치, 양성수 선생님 또 오카리나도 잘하시는데 노래마저 완전 은혜입니다. 댓글 달으셨고요. 저기 우리 대구에 계신 김종복 권사님이 살짝 하나님께 기분이 나쁘대요. 왠지 알아요? 왜? 예쁜 얼굴 예쁜 목소리 다 주셨대요. 우리 이 선생님한테. 아. 감사합니다. 자, 노래하는 게 쉬워요? 오카리나 하는 게 쉬워요? 원래 노래가 쉬웠거든요. 근데 오카리나가 쉽더라고요. 자, 지금 이 찬양할 그 찬양하시고 네. 끝날 쯤에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번개탄 TV의 슈퍼챗. 오, 감사합니다. 김지영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헌금송을 듣는 듯. 혹시 저희들 알고 있는 김지영 선생님이신가요? 네, 다른 그분 맞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 맞으세요. 그분이 맞으면 다음 그분이 주에 맞으세요? 나오십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아니, 한 곡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한 곡 더 하면 또 슈퍼챗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준비된 노래 있으세요? 찬양? 뭐 제가 할 수도 없고 아, 제가 하면 이 슈퍼챗 안 들어오죠. 아. 음반을 네.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 네. 이제 작년에 우리가 했죠. 작년 7월 달에 푸시 푸시를 막 했어요. 푸시를 하면서 선생님 우리 음반 만들자 그러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노래를 선생님 한 두 곡 넣자 아.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너무 좋은 거. 이 찬양 말고 또 한 곡이 있는데 오늘은 네. 자 그러면 지금 앵콜 들어오는데 저기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또 지금 번개탄 TV가 언젠가 모르겠지만 하루 날 잡아가지고 토요일 날 아마 오카리나 데이 뭐 이런 어떤 좀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 곳도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아 참. 김종국 선생님, 저 권사님 보세요. 제가 노래 부르면 슈퍼챗 토해내셔야 돼. 제가 사실 저 표현을 아까 멘트를 하려다가 참았었거든요. 들어온 슈퍼챗 또 나가는 제 노래거든요. 아 참. 오카데이 좋습니다. 박선희 우리 집사님, 아 감사합니다. 아마 번호와도 사실은 박선희 집사님께서 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에, 박선희 집사님 번호와 감사합니다. 자, 오예 좋습니다. 우리 그럼 우리 김준주 선생님 뭐 오카리나 말고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으세요? 사실은 칼림바도 하시고 칼림바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아 네. 가면서 칼림바도 이거 좀 갖다 놔야 되겠네요. 스케줄에 좀 막 이렇게 예, 방송 시간에 그렇죠. 뜯길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오실 때는 또 칼림바 한 번 또. 아 그러죠. 네, 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준수 선생님 역시 그래도 이지순 선생님께서 음반을 내고 하는데 또 많이 도움을 주셨 스승이잖아요. 엄청나게 도움을 그렇죠. 주셨죠. 어떤 스승을 모시냐에 따라서 확 인생이 확 또 이렇게 달라지는. 아 그런가요? 네. 인생까지? 자 인생. 인생을 다르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김준수 선생님 활동을 다시 한번 또 PPT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간사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실버 오카리나 지도사. 아 네, 제가 실버 오카리나 지도사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오카리나 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트렌드를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서. 학회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계속 고령화 이렇게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어르신들이 오카리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실버 오카리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강사님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회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거는 올 초에 이제 줌으로 방송을 했던 그 사진입니다. 처음에 올 초에는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줌으로 강의도 들으시고 했는데 지금들 활동하신다고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프로그램 짜는 거 이런 거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버 예술 심리 상담사라고 또 이쪽에도 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도 네. 교육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공부를 또 많이 하신 거죠? 네. 저는 2009년도부터 네. 예술 치료 쪽에 관심이 그렇죠. 있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네. 공부하고 그 후에 조금 더 박사
박사도 이렇게 공부한 걸 알고 있는데 뭐, 그 확인을 받은지 안 받은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아직 확인하지 마십시오. 예, 확인 안 하는 걸로. 예, 예술치료 예.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예술치료랑 오카리나랑 접목을 해서 오카리나를 배우면서 예술치료 쪽으로 어떻게 네. 좀 삶의 좀 편안함, 안정감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과정들을 연구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댓글에 우리 김준 선생님은 오카리나 레전드입니다. 댓글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연주도 연주지만 또 하쿠파 오카리니스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다음 컷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김윤주의 실버 오카리나 교수법 특강이라고 해서 2018년도 2019년도 때 대전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수원 인천 이렇게 오카리나에 관련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가 들어오며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수업을 이제 오셔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사진을 제가 여기다 담아봤습니다. 야, 실버 오카리나 교수법이 뭐냐고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궁금하시면 수강 신청을. 띠링, 네. 네. 저도 좀 특강을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마 좀 아이들 지도할 때 아니면 이제 중고등부 지도할 때 다를 것 같아요. 실버 오카리나. 네, 실버 오카리나 좀 간단하게 좀 액기스만 간단하게. 네, 치매 예방이 우선이고요. 아. 그리고 인지 그리고 회상 요법을 같이 적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손가락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면 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손가락 네. 마사지를 하면 저희들의 그 뭐 뇌 활동도 좀 활발해지고요. 네. 여러분들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카리나 연주하실 때 오카리나 구멍 막는 거에도 도움이 네.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손가락 마사지 한 번만 하셔도 네. 여러 가지로 한 일석 한 3-4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정신을 말짱 좀 확 정신을 확 깨네. 잠이 깨 지금. 잠이 깨요. 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 지금 마사지 하고 계실 거예요. 해 보십시오. 예. 자. 예,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치매 예방 지도사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한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우리 수강생들이 자격증을 1, 2급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1급 따시는 분들 활동 사진이에요. 오시면 뭐 치매 예방을 할 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렇게 푸드 아트 테라피까지 다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사진도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뿐 아니라 네. 미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푸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치매 예방에 대한 전문 강사로서 네. 저도 지금 치매 예방 지금 집에 가는데 번호키가 생각 안 날 때가 막 전에 좀 심각했어요. 전에 한번 2년 전인가 서울역에서 사무실 바로 뒤잖아요. 근데 갑자기 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물론 전에 입주했던 번호를 그대로 이제 쓰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게 몇 번 하면 또 이게 안 그 바로 작동이 안 되니까 네. 또 한 몇 번 지나야 되잖아요. 서울역 역사에 가가지고 역사에서 그 사람도 앉아 있잖아요. 같이 앉아 있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만큼 시간이 흐른 후에 들어가셨어요? 한 10분 있다가 다시 들어갔죠. 괜찮습니다. 괜찮은가요? 합증입니다. 괜찮아요. 갑자기 다운됐다가 지금 제가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네. 많은 분들이 네. 다들 좀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러세요. 네. 그리고 특히나 실버 분들이 계시는 그런 시설이 다 이제 폐쇄가 됐었잖아요. 네. 개방되지 않고 뭐 자녀분들도 네.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기간에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내년부터는 그쵸. 이제 어른들 계시는 네. 그런 곳부터 좀 개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치매 예방에 관련된 이런 네.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악기는 어떤 악기다? 오카리나. 좋습니다. 오카리나. 요것만 알면 일단은 될 것 같아요. 오카리나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이건 실버 예술 심리 상담사입니다. 이것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별걸 다 한다고 하실 거예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셔서 여러 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타이틀은 제가 네.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제가 최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전에 타이틀은 좀 본 것 같은데 저 타이틀은 네.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김윤주 오카리니스트 분께서
저 강좌 타이틀을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뭐 강사 선생님들도 이제 몇 분 계셔서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악, 미술, 영화, 푸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또 하나 영화 관련된 또 있던데 다음 컷인가요? 아 예. 예, 영화 치료. 네. 제가 또 영화 치료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할 팀이 너무 많아요. 아 진짜. 저 영화는 좀 넷플릭스나 뭐 영화 보면 그냥 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뭐죠? 영화 치료는 처음 들어보네요. 아, 네, 영화 치료는 국내에서 2010년도 중반부터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교육부, 복지부 이런 곳에서 영화 치료를 프로그램을 학교나 복지관 다양한 곳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이 좀 선정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오카리나계 팔방 미인이신 윤주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학구파 늘 공부하는 또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치료가 되는 예술 치료를 지금 하고 계신. 우리 김윤주 우리 선생님 강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의 기도 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한 곡을 또 좀 연주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십자가라는 곡을 아, 네. 이것도 음반에 있는 곡이죠? 네, 제 음반의 타이틀곡입니다. 타이틀곡. 네, 이 찬양 가사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아. 특별히 이제 서지현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이 음반에 이제 편곡을 맡겼고요. 그리고 이 음반에는 되게 많은 간증이 있는 음반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음반을 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음반에 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 음반을 만들게 되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사님께서 그 참 좋았다라는 이름을 그렇게 톱이라고 지어주시고 음반 하나에 정말 참 좋은 일밖에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윤주 우리 오카리니스트의 이런 어떤 신앙 간증이 담겨있는 십자가 음원 타이틀곡 십자가 연주 찬양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곡은 여러 곡이 있습니다. 저도 제 찬양 이번 창작곡 중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이 곡 너무 좋네요. 최재경 오카니스트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또 아주 센세이션한 어떤 바람을 일으키셨는데 본인이 또 좋아하는 찬양이다 하면서 얘기하셨고 그렇죠. 특히 가수 이희원 TV님 이희원 우리 가수 팝송 가수 예, 저도 대전 아침마당에서 제가 연주를 했는데 그때 패널로 나오셨던 이희원 우리 가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 들어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아리따운 낭자 누구신지 뭐 했는데 오셨구나. 이희원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아 좋고요.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 시간이요. 별로 이렇게 말도 못 나누지 못했는데 그렇죠? 우리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정말 또 애잔한 어떤 옛 신앙을 예전 어릴 적 교회에서 마룻바닥 그러니까 그냥 단층짜리 교회의 마룻바닥 있잖아요. 이렇게 길다리 생긴 마룻바닥에서 새벽기도 부모님들 이렇게 새벽기도 막 누워서 있던 기억 그걸 되살리게 했던 지금 다음 찬양이에요. 저 옛날 생각하게 해줘서 감사드리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을 이지순 오카리니스트께서 찬양 연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멘. 지금도 이 찬양을 네. 할 때면 네.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혼자 지금 계시니까 항상 가면 성경책이 항상 펴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 읽으시고 책 보시고 또 네. 찬양 들으시고 제 음반 또 틀어 들으시고 그, 이 방송 통해서 그러면 네. 어머니 권사님 성함은 크게 한번 외쳐주시죠. 장 권사님. 장 권사님 어디 계세요? 방송 타셨습니다. 네. 아, 우리 장 감사해요. 성함을 정확하게 장연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장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 찬양 연주 들으면서 저도 부산에 계신 부산 기장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 남봉란 권사님 사랑합니다. 다들 어머님 아, 엄마를 불러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은 어떤 유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유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윤주 선생님 활동 끝에 그 활동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신 거를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연주곡 이어가는데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 거를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는 예, 참 좋은 칼림바예요. 네. 처음에 박봉규 선생님께서 책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칼림바 책을 작년에 준비해서 올 초에 이제 출판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칼림바도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야. 있는 걸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그 직접 강의를 하시는 거죠, 줌을 통해서. 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예. 네, 이거는 하늘공원 콘서트라고요. 올해 제가 대전시 공모 사업에 사업을 한번 계획을 해서 내봤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뭐로 할까 하다가 제목이 하늘공원 콘서트고요. 이건 대전에 있는 작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칼림바를 가지고 청년들과 그리고 이렇게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공원에 올라가서 활동한 사진을 담아봤습니다. 자, 시에서는 공모 사업에도 네. 또 지원해서 이제 또 지역의 사업가로 좀 발돋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아, 저는 법무부의 교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이제 네. 교도소에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뭐 청주교도소, 대전교도소, 그리고 공주교도소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께 가서 예술치료, 집단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때로는 오카리나로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요즘은 코로나 검사를 해요. 예,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저 단체 사진은 2019년도 12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성탄예배 저희가 특송을 하게 되어서 저희 토부 예. 찬양단 선생님들과 함께 연주를 마치고서 찍은 예. 기념사진입니다. 주로 대전교도소, 공주교도소, 청주교도소 네. 이런 교정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네. 또 다음 페이지가 아주 또 특이한 사진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작년부터 여러분 혹시 백신 접종 다 하셨나요?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가 되고 올해 백신 접종 센터가 전국에 이제 생겼잖아요. 저는 네. 그 중에서 대전에 있는 동구 백신 접종 센터에서 네. 제가 학부 때 비올라라는 악기를 전공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연주하고 있는 저 악기는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네. 한 시간씩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이렇게 백신 맞는 거에서 이렇게 음악 봉사하는 걸 제가 본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어디서 봤냐? 뉴스에서 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께서 백신 맞으러 갔다가 첼로를 탁 열어가지고 그 대기자 앉아 계신 분들 위해 위로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 네네. 한국의 요요마 김윤주. 아, 멋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재능이니까 네. 그냥 나눠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 대가 없이 좋습니다.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네. 매주 하고 있는데 벌써 5개월째 되네요. 아, 근데 네. 저기서
접종하는데 오카리나 불기는 좀 그렇겠네요. 네, 비말 마스크를 하도 이렇게 비말 학기 해가지고. 네, 그래서 마스크를 네. 벗으면 안 되니까 그쵸. 제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현악기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탤런트가 아주 이 요소가 많습니다. 아주. 네. 자, 활동 잘 봤습니다. 앞으로 귀한 활동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 지금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오한방 여러분들 오한방 지금 이제 방송 지금 한 2분 안에 한번 쫙 한번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방송의 느낌을 짧게 한번 남겨주시면 네. 썸네일에 딱 들어가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번 느낌을 한번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조미연생님께서 오카리나를 하나로 만든 정규방송 번개탄 TV 멋져요. 여러 협회에서 멋지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시네요.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 번개탄 TV는 정말 그 뭐 오카리나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 이렇게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무 권사님 오한방 천사와 나무꾼. 제가 천사인가요? 아 가만있어 봐. 천사 나무꾼. 뭐 도끼라도 안 이거 너무 좋다. 천사와 나무꾼 한 방에 그냥 진짜 네. 오한방인데요. 네, 괜찮아요? 그러네요. 정말 좋은데요. 누가 봐도 나무꾼이죠. 예,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종무 권사님의 오한방 천사와 나무꾼 짝짝짝.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연주 들리기 전에 우리 한 분씩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우선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감사 중에서 참 기쁜 감사를 오늘 정말 큰 소리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또 베트남에서 우리 남숙경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는데 네. 선교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라도 음악 선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 방송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번개탄 TV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특별히 박봉규 선생님을 통해서 오카리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오카리나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호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오늘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번개탄 TV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구독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준비를 했는데 번개탄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자유인데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매주 방송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귀한 방송도 이어나가는데 특히 오카리나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개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양은 두 분의 귀한 연주인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연주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